역사의 인사이트를 희망을 찾는 프로젝트.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박사 채널의 새로운 코너에 진행을 맡게 된 박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년 만에 새롭게 콘텐츠로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항상 생각하던 보다도 이제 제 채널에서 뭔가 좀 쉽고 친숙하고 이런 콘텐츠로 다가서고 싶은데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기획해도.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의도 강연회 때 리셉션 보셨잖아요. 네. 면접 보는 과정에서 과거 이제 한 경제방송에서 MC 보시던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분하고 같이 하면 되게 쉽게 친숙하게 또 이제 유익하면서도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동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우연치 않게 그 영상을 보고 좀 마음에 드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기획의 첫 단추가 될 오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에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PD님께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PD님도 이 시점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같이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기억나죠? 그 현상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산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뭐 물타기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주변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그 현상을 우리가 좀 원리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꼭 어떤 지수의 고점, 주식의 고점에서는 많은 대중적인 투자들이 이렇게 꽉 물리는 흐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파헤친다면 그리고 여기서 뭔가 솔루션을 내보인다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시는 그런 반복된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걸 제가 뭐 차트 심리 이론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로도 만들었는데 조금 그래도 어렵다는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이렇게 또 유능하신 MC분을 또 모셨으니까 같이 쉽게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과열됐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열풍도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 시기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친구들도 저를 보며 너는 왜 주식을 안 하냐, 지금 안 사면 시기 놓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박사님과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고점이 주식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가상자산, 부동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어떤 흐름이 펼쳐졌다는 건데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인 점이 있다라고 이전부터 말하는 걸 들었었어요. 과연 그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언론 매체를 주로 보면 이 어떤 그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3000포인트 때 우리가 이제 그 막 동학개미 열풍 불고 했을 때 뉴스에서 화두가 됐었던 주식 관련된 내용들. 네.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동학개미 운동, 저는 카카오가 생각이 나요. 너무나 우리가 항상 쓰는 이 카카오라는 네. 기업이 친숙하면서도 이게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있죠. 그 두 개 기업이 상장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청약해서 네. 그 주식을 갖고 싶어가지고 카카오 주식을 더 이제 열풍적으로 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언론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기사가 이제 그런 우호적인 어떤 내용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어떤 거래량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들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쪽으로 기사들을 계속 보려고 하고 그런 기사들의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카카오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카카오 조정받으면 지금 가격이면 사야 될까?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막
10만, 20만 이런 조회수가 막 붙었었어요. 저는 이제 조회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채널은 아닌데 그런 것들 보면 부럽다기보다는 아, 조금씩 뭔가 고점에 좀 다다르는. 근데 이제 그게 각 시대마다 좀 달랐어요, 현상이. 지금은 우리가 SNS라든지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친숙한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고, 과거에는 뭘까요? 15년? 뭐 10년 전에는 어디였을까요? 그런 언론 매체? 과거였다면은, 저는 언론 매체였다면 당연히 신문. 신문도 있죠. 네. 예, 신문? 대표적으로 이제 TV. 아, TV. 예, 네. 경제방송도 있고, 많은 이제, 특히나 이제 증권과 관련된 영웅들이 TV에 출연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증권사들의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네. 그 현상들이 그때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펀드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네.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 미래에셋은 광고들이 어마어마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또 보고 막 더 이제 또 사고 싶은 충동, 예,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3000포인트 고점에서도 주식을 산 사람들이 다 주변에 다 산 사람들이야. 네. 그러면 누군가 더 사줘야지만 그 주식들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다 들고 앉아서 오르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힘이 줄어든 거죠. 예, 과거에도 이제 펀드를 다 사놓고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사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점점 이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추이로 이제 가는데, 결국은 대중들 손에 주식들이 많이 쥐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고점 권역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어떤 현상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보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리는 현상들이, 그게 대폭적인 게 5%, 10% 목표 주가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30%, 50% 올리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예, 상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다루겠지만 메이저와 이 대중 투자자라는 이 두 주체 간의 경쟁 구도라 해야 될까요? 약간 메커니즘의 어떤 구도인데, 누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저점과 고점이 판가름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3000포인트에서는 이 대중 투자자에게 주식들이 손에 많이 들어있었다. 바닥권에서는 내 손에는 주식들이 많지 않고, 네, 그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그런 메이저라는 주체들에게, 네, 손에 주식들이 많게 되더라. 이런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말했던 걸 정리해보면 이제 고점과 버블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보다 훨씬 10년, 15년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은 에코프로 한창 난리죠. 아,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해법이 뭔지 빨리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가 준비한 그 네, 표가 있죠. 우리가 네, 많이 이제 보통 보는 표인데 버블 차트라 불리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 표는 그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그 그래프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구간마다 이제 이렇게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대중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느낌들, 네, 네, 어떤 분위기들을 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 잠복 단계라든지 인식 단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특정 주체들, 야, 차후에 이제 2차 전지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게 미리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정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예. 해야 되는데 이 큰 자금을 운용하고 이제 메이저 집단이라는 스마트 머니라고 저는 칭할게요. 네. 그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단계에서 주식들을 야금야금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별로 없이 물량들이 이제 대중의 손에 있던 물량들이 그들에게 이제 좀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언론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2차전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점차 증가하면 개인들도 점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증폭되면서 대중 투자자의 탐욕과 환상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 야, 그냥 5년 뒤, 10년 뒤에는 주가가 뭐 한 10배, 20배 갈 것이고 실적도 10배, 20배 갈 것이다는 그 정말 확신에 찬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박승현 씨가 수중에 있는데 10,000만 원 있어요. 그럼 10,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확신이야.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나 좋다고 이거 그냥 10배 갈 주식이라고 막 누구나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게 10,000만 원이 아니라 이거를 주식 그 계좌에 가면 담보대출 같은 그런 상품들도 있죠. 네. 그러면 내 돈을 더 대출까지 얹어서도 사고 싶은 마음을 막 가지게 돼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죠. 승현 씨는 아닐 수 있어요. 네, 아닐 수 있는데 네. 많은 대중 투자자 중에서는 그게 여기서 표현한 탐욕과 환상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주가의 각도를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하게 만들죠. 네. 이게 이 표가 정말 그 항상 반복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많은 기업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이 급등한 것들을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차트의 흐름, 버블 차트의 흐름에 굉장히 부합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탐욕과 환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또 본인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딱 대문에 보시면 준비하는 투자를 하자고 좀 써놨어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돈이 변동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이렇게 좀 휘둘리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라는 네, 게. 예, 사람은 당연히 당연하고 저도 얼마나 많이 분석했겠어요. 그리고 그쵸.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과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구간에서는 사고 싶고 주가가 많이 내려있는 상태에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하는 게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는 건 사고 싶고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 건 사기 싫고 하는 게 당연한 네.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인간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 것도 삶의 안정, 예, 적으로부터 보호 이런 어떤 것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관조하다. 예, 약간 관조하다. 이제 뭔가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예, 약간 객관적인 눈, 제3자의 눈, 약간 예. 저는 이제 그런 경향을 좀 가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이제 배우는 점은 뭐냐면 이 반응들 있죠. 네. 예, 유튜브라는 채널은 정말 아주 대중적인 채널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와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의 어떤 그 분위기는 조회수 내지는 또 댓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중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공격들을 할 수도 있고 댓글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감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봤는데 제가 현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네요. 조금 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주식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바이오 주식들도 있고 또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는 BBIG에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뭐 게임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였고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고점을 형성했을 때 어떤 패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패턴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기준. 예를 들게요. 2중 고점이나 3중 고점을 만들면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네. 이런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달아온 듯한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하면 그 기준을 떠올려 가지고
그런 비슷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으면 조금 이제 떨어져서 보수적으로 좀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주식들을 들고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업도 저는 오래 했었으니까 전업 투자도 하루 종일 뭐 한 달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거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10배 이상씩 올라갔던 주식들 있죠. 네. 이것들을 차트를 과거 걸 싹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고점에서 있었던 뉴스를 다 검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부터 또 앞으로 뭐 1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그 패턴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이제 거래를 해요. 이런 고점 시그널 나왔을 때 팔아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졌다면, 예. 그게 굉장히 단단한 기준 철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문 용어긴 하지만 백테스트를 해보고, 예. 백테스트를 해보고, 앞으로의 어떤 그 이 흐름에서도 적용을 시켜봐서 이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앞으로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는지 이런 어떤 방식을 저는 써왔거든요. 아, 예. 팩테스트라는 건 그러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거의 건가요? 이런 사례들을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맞는지를 계속 검증해보는 거죠. 과거에. 왜냐하면 증시라는 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온 반복된 어떤 역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튤립 투기라든지 정말 과거의 많은 어떤 현상들이 지금도 다름없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떤 역사들을 짚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내용들은 좀 쉽고 유익하고 재밌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이런 표현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오류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고점에 이렇게 고점을 현상 나타날 때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귀납적인 형태로 찾아내다 보면 그 오류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흰색 백조만 계속 봐요. 아 그러면 백조가 흰색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 호주에 가도 뻔하겠다. 흰색 백조가 있겠구나 거기도. 예. 그게 이제 귀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뭐 차트의 모습, 비슷한 현상들을 보고서 저기도 그러겠구나 하는 것들은 귀납적인 판단의 이제 과정인데, 근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됐어요. 네. 예. 오류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그런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는 반복이 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 버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약간만 공부한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까지 고점을 찍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위험한 투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귀납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도하던 이제 그 방법론의 문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신기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대중 투자들이 고점에서 사서 물려요, 항상. 그걸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근데 그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증시가 작동되는 원리로서 우리가 파고들고 거기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저도 이제 주식 초창기 때 공부할 때 정말 많은 투자 현인들 이런 책들 보고 시중의 책들 계속 보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전공도 이제 저는 경상경을 나왔으니까 그쪽 경제나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니 뭐가 잘못됐을까를 찾다 보니까 아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 원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소수의 어떤 주체들이 결국 이제 대중의 어떤 그 물량들을 낮은 위치에서 가져가게 돼야지만 바닥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아야지만 그게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이고, 또 이제 높은 지점에서는 결국 대중 투자들이 사주는 지점이 고점이 되는 거지. 네, 사줬기 때문에 고점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줘야지만 고점이 형성이 된다는 네. 쪽으로 모든 자산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네. 네. 순서를 좀 뒤바꿔서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주체 간의 어떤 대립구도보다는 그게 자체가 이제 작동원리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는 뭐 산업을 공부하고 종목을 공부하고 차트를 공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원리 기저에 지금 얘기한 제가 얘기한 이 메이저 어떤 수급 주체와 또 대중 투자간의 어떤 대립 구도를 놓고서 이 증시를 뜯어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쉽게 이해되고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증권가에는 또 애널리스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군이 있잖아요. 네. 많은 리포트를 써주시고 또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는 어떤 좋은 호재와 좋은 실적이 나오는 시점과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약간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네. 주식이라는 그런 그쵸. 선행성을 띠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일치 지점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지탄을 받는 경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대립 구도 상에서 호재가 나왔을 때는 많은 이제 언론 매체나 이제 리포트나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대중 투자들이 관심 갖고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모아갔던 그런 메이저 주체들은 거기가 수익을 실현하기에 적절한 지점이라고 보고 예, 물량을 이제 이렇게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당연히 좋은 내용들밖에 없다 보니까 언론 기자분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관점에 이제 자료들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주식들이 그 지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피터 린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시죠. 그쵸? 네. 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관련 책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칵테일 파티라는 이론을 그때 이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미지까지 만들었어요. 워낙 이제 중요하고 오. 예, 이렇게 예, 위쪽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메이저들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또 개인 큰손 같은 또 이제 바닥권에서 주식을 주로 사고 고점 권역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이들인데요.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파티가 벌어지는 주식장이 막 좋고 흥분되고 하는 시점에서는 예, 그 분위기에 취하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재밌게 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네 개 국면으로 이제 칵테일 파티라는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피터 린치라는 이 투자의 대가, 펀드 매니저가, 뭐 연말 파티나 이럴 때 이제 가죠. 파티. 예, 파티에 가는데, 칵테일 파티에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주식 시장의 국면이 뭐 하락기인지, 뭐 상승기인지, 뭐 고점인지, 아니면 바닥인지를 알 수 있었다. 장세를 좀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는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중이라고 좀 이렇게 좀 비유를 드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침체기일 때 이제 파티를 가본 거예요. 피터 린치 펀드 매니저님께서 갔더니 피터 린치 이제 명함 이렇게 주면서 예,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치과 선생님 뭐 다른 뭐 전문가들 예, 이런 분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고 수다하고 자기는 이제 소외되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주식 이때가 침체기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 그런 징조다. 그래서 이제 아 조만간 증시가
반전되겠구나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바닥권인데 아무도 주식 관심도 없고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펀드 매니저로 하면 에코프로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텐데 그쵸, 그쵸.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피터 렌치가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머뭇거린대요. 머뭇하다가 그래도 집가우사나 영화배우한테 그냥 가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얘기를 주로 한다고요. 그래도 머뭇머뭇했다는 거는 증시가 완전 침체 바닥권은 아니고 조금씩 올라오려고 네. 하니까 좀 얘기를 해보려다가 뭐 이러면서 그런 데 이제 관심을 더 가지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는. 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식이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파티에 가서 이제 한번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를 막 물어보더래요. 이제는 뭐 영화 배우나 치과 의사도 와가지고 무슨 주식이 좋은지를 묻더래요. 그래서 야 이제는 한 30% 한 40% 정도 올라왔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명함을 꺼내니까 명함을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다 줘야 돼. 예, 다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뭘 사야 될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나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자랑하기 바쁜 거죠. 다. 아... 야, 이 주식 이렇대. 내년에 실적이 이렇대. 이거 엄청나 저평가돼 있대. 아...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의 손에는 다 주식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파티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야 될지 물어보는 것도 없어. 예. 자기 주식들 얘기하고 자랑하고 서로 주식들 얘기하는 거에 바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포인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자산도 그렇고 뭐 직장 가면 또 야 집을 아직도 안 샀어? 라는 얘기들.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들. 아니면 이제 주식도 야 카카오를 아직도 안 갖고 있어?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항상 듣던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뚝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예, 산 증인이시잖아요. 지금 뭐 100살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네. 예, 이분이 엄청난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항상 반복된 거를 이게 쉽게 칵테일 파티라는 거를 비유 들어가지고 설명한 건데 어때요? 삼천포인트 현상이 조금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딱 이 네 번째 단계가 제 눈에는 3,000포인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너도 나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3,000포인트를 가기 직전인 굉장히 과열되기 시작한 시장의 모습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산업 종목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또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확인하는 게 매우 승률이 높고 확률이 높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피터 린치가 이렇게 파티를 가서 하는 어떤 비유를 든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주식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절대 목표 주가나 어디까지 어떤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는 거. 왜냐면 바다가고 천정 그런 어떤 그런 구간들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보다 지금이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잖아요. 그쵸. SNS 네. 통해서. 우리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속도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예언하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 시장에서 네.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예언하고 또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조금 주의를 할 필요 있어요. 아... 저는 겸손하게 좀 하려고요. 굉장히. 네. 여기 이 곳에서, 이 증시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도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저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를 이렇게 갈 겁니다. 어떻게 상승할 겁니다. 보다는 이 주식은 예를 들면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을 제가 설명한다면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항암제가 이러이렇고요. 또 임상 결과 발표가 언젠데 지금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 또
뭐 다른 또 비슷한 어떤 항암제 기업들도 이런 흐름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같이 공부하면서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분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 일정 같은 걸 좀 짚어보는 그런 정도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 갈 겁니다. 아, 그 분명히 임상에 성공할 겁니다. 아. 이러면 이게 네. 우리가 주식하는데 굉장히 오판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 주변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나. 그렇죠. 그래서 증시에서 그동안 보면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면서 외쳤던 영웅들이 영웅 히어로들이 다 사라졌어요. 좀 겸손하게 했던 이렇게 해왔던 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남으시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가치와 영향력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요 컨텐츠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쉽고 친숙하게 알려드려서 원리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원리. 네. 예, 그 현상만 짚어주고 이러지 말고 원리 깨달으셔가지고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꼭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이 대출을 많이 쓰셔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이 상담 요청이 왔을 때 되게 좀 엄숙해지면서 좀 어떻게 저도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움에 많은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번에 반복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카카오나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에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기저에 있는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고 적어도 이제 이걸 보시는 분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예. 박사님께서 이제 아주 짧게 저희가 쪽집게 강의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계속 해나가야죠. 네.